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앞으로는 저희가 보답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키움증권 많이 사랑해주세요.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저 오늘도 USS TAC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수요일. 수요일은 무슨 날이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Q&A 시간.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컴팩트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컴팩트하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하락했기 때문에 컴팩트하지만 임팩트 있게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1년 전이 주가가 최바닥이었던 날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오늘 1년 내에 그 1년 1주년이 되는데 아쉽게도 주가는 3대 지수 모두 밀렸습니다. 네. 핵심은 이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코로나19가 변이가 늘어나면서 그게 다시 조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 50개 주 중에서 21개 주가 다시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유럽에서 막 데모도 할 정도로 하는데 독일에서 지금 락다운을 4월 18일까지 연장했다는 거. 그리고 핵심은 화요일 날 수요일과 미국에 이틀 동안 거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청문회를 가서 의회에 증언을 하는데 네. 뭐 결국은 이겁니다. 지금 결국은 나쁜 얘기는 아닌데 지금 좀 고점에 와 있다 역사적으로. 그에 대한 인식을 옐런 재무장관이 했어요. 그렇지만 금융시장이 잘 워킹하고 있다. 뭐 괜찮다 얘기였고 한쪽에서 들어보면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분명히 빠르지만 이게 일시적인 것이고 지금 미국은 아직까지 멀었다. 경제회복을 멀리. 그래서 네.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없는 게 또 확인됐지만 어찌된 건 많은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고 팔려는 사람들에서는 굳이 나쁜 얘기만 찾는 거죠. 거기다가 세금 올린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 얘기하니까 좀 부담.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오늘 작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섹터까지 같이 보면 네. 오늘 섹터가 대부분 섹터가 떨어졌고요. 반면에 최근에 좀 약했던 것이 약했던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재미없던 것이 유틸리티랑 필수 소비재가 1년 연간으로 최근 1년 보면 상대적으로 재미없었던 것들인데 오늘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간 것이 오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장 막판 들어서 더 낙폭을 늘려갔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어제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도 하락을 했고 지금 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좀 오르고 유가가 지난주 한 차례 좀 급락이 해서 이번 주에도 또 급락이 나온 거예요. 네, 그게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에서의 어떤 락다운 연장 이런 것들을 되면서 지금 조금 또 되는 거 아니야? 그 연장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 거기다가 한쪽에서는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 달러가 좀 강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오늘도 한 6-7%가 급락했거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오늘 에너지 주식이 오늘 좀 땅 상대적으로 약한 하루가 되겠고요. 앞서 얘기나 잠깐 보면 제너럴 옐런 장관의 하원 증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찌됐건 역사적 관점에서 비싸게 보인다. 이걸 보면서 이제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금 올린다 이런 걸 부담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핵심은 금융시장 견주하고 금융당국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런 얘기. 긍정적인 얘기인데 오늘도 떨어지다 보니까 나쁜 쪽으로 자꾸 부각시키는 거죠. 세금이요? 세금 해당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금요. 미국에서. 진짜 보려면 소득세 기준으로 보더라도 40만 달러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40만 달러면 4억 5천이면 45만 달러 이렇게 받는 분은 별로 뭐 극소수죠. 사실상 네. 보면. 저는 많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걸 갖고 굳이 얘기하는 거고. 법인세 다시 올리는 것도 아직 된 적도 없지만 트럼프 때 내린 거 다시 회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 트럼프가 세금 내기 전에 주가가 사상 최고가 안 가냐. 그때 이미 사상 최고가였거든요. 세금을 올리건 내리건 결국은 이익의 변수만 따시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제롬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롬 파월 의장 주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은 반대로 보면 경제 회복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죠. 완벽한 회복은 멀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간 없어지니까 금리가 좀 내려가는 네. 그런 모습 정도가 오늘 시장의 영향이었고요. 핵심은 오늘 그래서 결국은 좀 떨어졌다. 그게 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사실 국제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네요. 맞습니다. 네. 네. 금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갔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좀 비싸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네. 세금 올린다 이래서 좀 떨어진 사람이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끊으셨어. 예. 네. 이렇게 해서 10년 국채 금리가 살짝 안정세를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출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좀 이제 회복을 하고 그동안 이제 횡보를 하고 나서 다시 좀 에너지를 얻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시장 고점 부근에서 계속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늘 염두를 해두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월화 양일간에 거쳐서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MMS 문자를 드렸습니다. 구글 폼을 통해서 질문이 정말 많이 접수가 됐는데 오늘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많아요. 사연이 많아서 좀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선 인사를 해주셨어요. 좋은 컨텐츠 감사드립니다. 미주미 보건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공부도 공부에도 저희 경제관념과 인생 공부도 또 함께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주제는 좀 다른데 저는 35살인데 분야는 다르지만 약 10년에서 20년 두 분과 같이 강의하고 가진 지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거 혹시 우리 그 PD님이 보내주셨나요? 두 분은 어떻게 커리어를 밟아오셨는지 왜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셨는지 본인은 롤모델을 삼는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으신 분의 질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이 정말 미국 주식에 대한 전문가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본인의 인생의 그걸 원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 저는 이해를 미국 주식 전문가를 하고 싶어요. 미국 주식 전문가요? 두 분과 같이 네. 10년, 20년 뒤에 강의도 같이 하고 네. 이런 미국 주식 관련해서 네. 이런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인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렵죠. 쉬운 길은 아니고요. 일정 수준의 좀 그쪽에 아마 경제 쪽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더멘탈에 강해야 됩니다. 펀더멘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융 지식 그리고 재무적인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바탕을 좀 있으셔야지 됩니다. 물론 전화 본부장님이 쉽게 말씀드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진짜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근데 전화 본부장님이 그나마 이 업계에서 나름 인정받는 것은 쉽게 얘기하기 때문인데요. 전 그거가 모든 강의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어렵게 말하는 사람은 한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진짜 어렵게 말씀드린 것 중에 대표적인 거가 우리가 뭐 경쟁도 아니지만 3%에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더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할 말, 말씀을 갑자기 아니요, 잃으셨어요. 본부장님이 아니라, 본부장님이 앞에 시간 나오는 사람들. 제가 나온 시간에 앞뒤에 나온 시간을 보면 엄청 어렵게들 얘기하거든요. 아니, 왜 화면을 본부장님을 잡으시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도 똑똑하지만, 진짜 전문가가 되고 하려면, 진짜 그걸 다 통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일정 수준 타고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맞아요. 그걸 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특히 미국 쪽으로 하신다 그러면, 진짜 냉정히 말씀드리면 일상을 많이 포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밤에도 또 확인해야 네.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가장 핵심은 많은 분들이 저도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거, 사회적 격리, 거리감 두기를 한국말도 처음 들었고 영어도 무슨 뜻인지 알았지만 소셜 디스턴싱을 알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전화 본부장님은 이미 10년, 20년 동안 소셜 디스턴싱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쵸. 그게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다. 그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자세한 뭐 이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에 좀 검색을 해보시거나 이제 두 분의 채널에서 좀 딥한 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교수님께서도 이제 좀 말씀을 하셨지만 쉽게 이 시장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이 두 분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두 분께서 이렇게 계시는 거고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민망하지만 이제 본인 입으로 다 말씀을 하신 네. 부분이 이 정답입니다. 정답이기 때문에 이제 질문 주신 분은 저희 이제 미주알 고주알도 그렇지만 미주미 미국 주식 미치다 채널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함께 그 좋은 길을 밟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 네. 이게 그 35살 정도면 일단은 제가 그 33살에 처음 미국 주식에 몸을 담았는데 네. 좀 늦은 나이는 아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미국 주식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 적어도 별로 없거든요. 많이 없어요. 네, 별로 없어서 맞아요. 지금 많이 인력에 대한 그런 고충이 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차피 해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회사 입사할 때 저를 그 전에 오너가 뽑으실 때는 네가 미국 주식을 잘할 것 같아서 뽑은 게 아니고요. 다시 정확히 얘기하면 열심히 할 것 같아서 뽑았거든요.
넌 진짜 열심히 할 것 같다. 엉덩이가 무거울 것 같다. 오래 할 것 같다. 한우나 팔 것 같다. 제가 한 번도 해서 옮기지 않고 했는데 약간 그런 요즘에 좀 젊은 층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네. 약간 움직이고 이제 그런 걸 잘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분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진짜 집중을 하셔서 계속 오랫동안 그런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된다 그러면 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네, 바라겠고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신 교수님과 본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 인사가 많네요. 훈훈합니다. 지금부터 20년간 노후 대비를 위해서 SBI 스파이와 또 QQQ 두 개의 ETF만 포트폴리오식으로 구성을 해서 적립식 투자를 할 생각인데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투자 네. 포트폴리오 짜시려는 분들 꽤 네, 많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엄청 잘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죠. 다만 이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QQQ에 들어가 있는 주식 100종목이잖아요. 네. 100종목의 거의 대부분이 한 5개 빼놓고는 스파이에 들어가 있거든요. 겹치긴 겹치겠지만 약간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스파이랑 QQ 두 개를 매달 똑같은 그 금액만큼은 똑같이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20년 동안 수익 나면 크게 버실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또 감사 인사가 들어와 있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제가 맞게 가고 있나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절반 이상이 비자 마스터카드인데요. 오, 2019년도 말 나름대로 큰 금액을 넣어놓고 장투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팔지 않고 지금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들 코로나 시즌에 주식으로 돈 버는 와중에도 유지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2020년에는 거의 오르지 않아서 언제쯤 반등을 해서 예전 같은 곧고 바른 우상향을 할까 조금씩 조바심이 드는데요. 교수님과 본부장님께서는 비자 마스터카드 올해 전반적인 전망 또 반등에 대해서 언제쯤 할 수 있을지 조언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는 가장 어려운 거죠. 네, 어려운 거죠. 네. 근데 비자 마스터카드는 우리 교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첫 번째 사야 될 주식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비자가 최근에 직불카드, 그러니까 데뷔카드에 대한 반독점 관련 조사가 이어지면서 한번 크게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래는 꾸준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카드 회사인데 최근에 약간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일상으로 간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올라올 만한 주식이 바로 이 회사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다만 최근에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뭐 이것 때문에 크게 어떤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그렇게 조금 뭐랄까 직불카드를 쓰게끔 막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카드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보통 은행에 붙이지 않습니까? 제휴로 매장 붙이기 때문에 보통 1-1%에 대한 수수료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경제가 재개가 되면 충분히 올라올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굳이 꼭 비자 마스터카드만 고집하지 마시고 네. 조금 넓혀갖고 뭐 페이팔, 스퀘어까지 지불 결제 같은 회사까지 좀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네. 비자 마스터카드가 2019년에 이제 당시 매수하셨을 때의 이제 주봉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우상향을 잘 이어갔는데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이전과 비교하자면 약간 이제 등락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초에 두 종목을 사셨다면 지금은 수익 구간이시지 않을까. 수익 구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 구간인데 더 큰 걸 원하시는 거고 네네. 사상 최고치를 원하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 악재가 터져갖고 약간 지금 주가가 밀려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상향 맞고 이거 바로 우상향 할 겁니다. 네. 다만 이제 50% 이상 갖고 있는 것은 너무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은요. 요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는데 미줌이나 키움에서 지금 알려주시는 적정 주가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미줌이에서 독단적으로 적정 주가를 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움에서 알려드리는 적정 주가 있죠. 정확히 말씀해서 키움에서 알려드리는 적정은 모닝스타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모닝스타라는 것을 발표하는 거 있겠고요. 개별 종목의 정확한 모닝스타의 적정 주가를 알고 싶으시면 요즘 키움증권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서비스하는 게 있습니다. 네. 모닝스타의 자료를 국문 자료를 번역본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돼요. 해외 주식 리서치 자료 여러분들 검색하셔갖고요. 모닝스타를 자료를 신청하시면 전달에 한 주만 거래하면 한 주만 그러면 거래하면 그 다음 달까지 그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거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보시면 적정 주가라는 난이 레포트가 바로 나오는데요. 그 적정 주가 글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모닝스타의 적정 주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그러면 아무도 안 가르쳐주죠. 다만 거기에 그 개요에 나와 있는데 거기 수많은 뭐 아로이드 들어가고 재무제표로 하는 거거든요. 재무제표랑 그 경제 상황 매크로가 들어가서 나오는 적정 주가가 되겠고요. 아무도 안 그렇게 줍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미주미 회사는 미주미에서 미주미 소위에서도 적정 주가 제시해 주는데 저희도 나름 똑같은 거를 만들고 있고 저 100% 재무제표를 갖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적정 주가를 어떻게 만들 기준 알려드리면 아, 저희도 공개를 안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건 아무도 공개 안 하고 그거에서 진짜 정확한 걸 알고 싶으시면 석사 과정에 우리나라 모든 대학교 석사 과정에서 인트린직 밸류라는 거 적정 주가 아니면 내재 가치를 보여는 시험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을 들으셔야 되고 그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막 지식 검색해서 충분히 아셔야 되겠는데 정확한 걸 질문하시고 뭐가 어떤 ABC가 들어가냐 물어보시면 죄송하지만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적정 주가 안에는 목표 주가와 다르게 실제적인 현재 그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이 네, 펀더멘탈을 다양한 지표랑 주변 그 경제 그 변수들을 같이 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모닝스타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예, 계실 것 같은데 저희 뭐 ETF 검색을 해도 지금 보면 제가 QQQ 화면을 잡고 있는데요. 모닝스타 평가라는 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이 5개 지금 네네. QQQ는 받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분석과 이런 결과를 많이 도출해내는 대표적인 뭐라 그래야 되죠? 평가 회사? 네, 맞습니다. 예, 라고 네.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모닝스타 관련해서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닝스타 검색하셔도 되고 화면 번호 2436번 검색하셔도 요 모닝스타 리서치 여기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함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진짜 이 질문하시면 공부 때문에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하시는 것 같으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제가 그 한국말로 정확하게 발음을 정확해야 될 테니까 그거를 영어로 치시면 되는데요. 다모다란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다모다란? 네. 다모다란은 그대로 영어 스펠링 쓰면 나오는 다모다란 교수가 있어요. 다모다란이랑 구글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분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적정 가치를 얘기하는 최고입니다. 최고. 에드워드 다모다란? 예. 오. 그러니까 그 뉴욕대 교수거든요. 네. 그분이 이 적정 가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다 공개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그분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가끔 보는데 저도 30%밖에 이해 못합니다. 그게 다 다른 겁니다. 적정 가치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정 주가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준이 너무 높아요.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미 통해서 경제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있는 주린입니다. 과거 리만 브라더스 사태나 닷컴 버블 중 세계 경제가 겪어온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나서 공부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처럼 경제 문외 아닌 주린이에게도 쉽게 정리될 수 있는 책을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이런 세계 경제사를 다룬 책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네, 읽어보신 책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책 있으세요? 저는 책을 잘 안 읽습니다. 눈이 아파갖고. 영화나 약간 드라마 이런 거 방송으로 많이 접하시죠? 네, 좀 다 영화나 이런 거. 유튜브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같은데.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주식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얻으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뭐 리만 사태나 버블, 닷컴 버블 이런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워런 버핏 관련 책을 좀 보시라고 드립니다. 왜냐면 워런 버핏 책이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걸 좀 공부하는 기본이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책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게 지금 워런 버핏 책이라고 어떤 것도 되든 간에 버핏이 얘기한 걸 한다고 그러면 뭐 CEO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그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저 PBR 종목도 고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투자의 경제 문외 아닐수록 그런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아마 우리 교수님 얘기했지만 워런 버핏 책이 한 140여 개? 우리 200권이 넘어졌죠. 200권이 나와있네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중에서 뭘 골라야 되죠? 사실 버핏 같은 경우에는 서한 말고는 본인이 직접 쓴 책이 하나도 없죠. 없고 며느님이 쓴 책이 있어요. 이혼한 며느님.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뭘 골라 상관없는 것 같고요. 저희 아마, 책이 쓴 책이 그나마 괜찮은데 솔직히 저희 책이 쓴 책이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진짜로. 미국 주식에 관련된 미국 주식에 투자자의 관점에서 쓴 책이 저희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은 지금 신간이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예스24 중고서적 이런 데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워런 버핏 무엇을 사고 무엇을 사지 않는가. 그렇죠. 워런 버핏은 무엇을 사고 사지 않는가가 정확한 책. 워런 버핏은 무엇을 사고 사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절판됐는데 네. 지금 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마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네이버 쇼핑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아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조금 그 제가 보면 3프로도 나가서 보면 이렇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아주 유명한 구루들의 얘기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저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려요. 그렇죠. 야 인생 똑바로 살아 이거거든요. 똑바로 살아라는 건데 열심히 살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안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적가든 케이스는 저는 그래서 재무제표를 도와주는 책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뭐 자산과 우리가 자본과 부채가 있으면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진 기업 좋은 기업인지를 보는 사실 대부분 다 그걸 보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좀 보시면 제가 보기에 경제 문외한도 주가 주식에 대해서 좀 눈이 띄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리먼 브라더스 닷컴 버블 이런 게 이제 리먼 브라더스는 이제 시장이 크게 금융 시장이 흔들린 그리고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주나 이런 종목들이 확연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과거는 어땠는지 좀 과거를 빗대어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확인해 볼 수 있는지를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이나 영상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다다익선 아닐까요? 네, 여러 가지 네. 많이 좀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워런 버핏이 이런 것들을 다 겪어온 투자자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 관련된 책을 보면은 그런 위기 속에서 그리고 이런 버블 속에서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도 함께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미주미 초이스 스타에게 추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수익률을 어떤 시점의 가격, 얼마의 투자 금액으로 수익률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게 20종목의 최대 한도가 되겠고요. 네. 이 방법은 그냥 우리가 인덱스 만든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수 시점이랑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매도할 때 가격, 현재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만든 20종목이면 20종목 그냥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요. 혹시 틀리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이분이요. 그 포트폴리오랑 이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섹터별 종목별 비중을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계시대요. 근데 주식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주미 초이스의 그 포트폴리오가 변화되는 걸 보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도 변경을 요거 이제 따라하는 제가 말씀드려서 알겠는데요. 그거랑은 맞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의 그 포트폴리오는 20종목을 제일 좋은 거로 뽑아놨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시면서 종목을 쫓아가면 상관없지만 네. 그 섹터를 쫓아가시면 지수랑 상당히 딴 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투자를 시작한 초보자에게 도움될 만한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너무 방대한.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이드는 저희 네. 미주알 고주알. 네, 미주알 고주알인데요. 네. 그 초보 투자가 분이 오히려 주식 투자에서 돈 벌 확률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이거 초심자의 운을 떠나서 백지거든요. 백지.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리고 자꾸 시간 가치를 보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초심을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초심 오히려 초보분들이 돈을 벌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 다양한 변수를 안 보여드리는데 딱 세 가지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딱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이분이 돈 버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건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똑같습니다. 세상의 주식, 재테크, 사업도 똑같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본인이 하시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입니다. 이 언더스탠딩에서 이해가 가장 중요한 1단계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확신? 네, 그 사업이면 사업, 아니 종목, 기업, 섹터에 대해서 확신이 들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시간이죠. 그 세 가지만 있어가면 돈을 버는데 진짜 위험한 거는 이해를 못하고 확신만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돈을 말아먹는 길입니다. 네. 심하게 얘기하면. 그게 어떤 경우냐면 그냥 장우석 본부장, 이학윤 교수가 좋은 거예요. 여도은행 거 좋은 거예요. 저 사람 말하는 건 다 좋아 보여. 나는 이해를 못해. 확신도 못하는데 확신을 기업이면 기업, 종목에 대한 기업 확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바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목인 거는 사람인 저희는 그런 알려드릴 뿐이고 본인이 그 다음에 맞는 걸 가셔야 되잖아요. 이해, 확신, 시간. 그게 이분한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자 모든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답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이 이해, 확신, 시간에 대해서 재차 강조를 해드렸는데 저도 주변 친구들한테 그래요. 뭐 미국 주식 하고 싶다. 수익률 되게 좋다던데 뭐 사야 되냐. 그래서
그거 나한테 물어볼 정도가 되면은 투자하지 말아라.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 그럼 뭐 너가 스파이 큐큐큐 그런 거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이제 좋은 시기 왔어요. 네. 이제 물 들어옵니다. 지금 물 들어 언제 물 들어오냐면 4월에 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이 가장 좋은 시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실적 발표할 때. 네. 4분기 아니 1분기 실적이 이제 곧 하거든요. 4월달에 하면 벌써. 그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만 사면 한 20개만 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이분의 포트폴리오는 실적이 좋아진 기업에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100% 돈을 버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주식도 그만큼 어려운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냥 뭐 스펙 같은 거 꿈과 희망만 주식 샀던 분들은 수익률이 솔직히 별로 안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만 사도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 첫 번째 그만큼 주식도 어렵다는 거 배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그 좋은 기업만 실적이 좋은 기업만 담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초보자들은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가 구성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왔다.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저는 이제 이 질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섹터별 ETF를 한 주씩 사서 비교를 하고 있지만 투자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섹터별 ETF 수익률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듯합니다. 종목을 사셨다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은 그 섹터의 ETF 수익률보다 본인이 여러 가지 ETF를 가지고 있는 게 수익률이 떨어졌다라는 네. 말씀이신지 제가 처음에 책을 쓸 때 원고 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전체 그러니까 큰 ETF 뭐 스파이 같은 ETF가 있고 이분은 쪼개서 사신 거예요. 아, 무슨 종목. 그래서 이걸 비교해 봤더니 나의 포트폴리오가 별로 더 안 좋더라. 오히려 이게 스파이 같이 이제 큰 덩어리가 있는 수익률이 더 좋더라. 안 좋을 이런 수밖에 말씀 없죠. 아닐까요? 왜냐면 좋을 수도 있지만 섹터별 ETF를 하나씩 사시더라도 비중이 다를 수 거잖아요. 금액이 다르니까. 그렇죠. 비중이 똑같이 맞췄다면 똑같아야 되겠죠. 그냥 한 주씩 사셨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냥 안 맞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씀드려요. 스파이를 사는 거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웬만한 분들은 스파이를 사서 그냥 가져가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강의했던 거에 녹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한 달에 아니 3개월 한 번씩만 보면 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팩트 세트에 들어가시면 어떤 업종이 좀 잘 나가는지 네. 그 전망이 좋으니 나오거든요. 팩트 셋이요? 예, 팩트 셋. 예, 팩트 셋. 오늘 다 아실 겁니다, 아마. 네. 거기 들어가셔 갖고 뭐 어닝스 인사이트라고 치든지 치면 딱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나마 지금 밀고 있는 게 헬스케어라든지 IT, 그다음에 뭐 에너지 금융이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도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사는 게 아니고 굳이 다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연봉을 많이 받는 분들이 지금 밀고 있는 업종을 그걸 관련 ETF 사시는 것도 초보분들이 조금 뭔가 좀 놀라운 성과, 더 초과 성과를 내리기 위한 저는 좋은 방법이라 보니까 그것도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저희가 월요일 날 이번에 우리 미주미 초이스 회원님들을 위해서 만든 그 강세 본부장님이 주간 미주미로 했던 강의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걸 참 아 그걸 들어오셔갖고요 일주일 무료 청하시면서 그 강의를 좀 보시죠. 그거 안 보시면 후회 막급이죠. 네, 후회 막급이니까. 아, 진짜 보시면. 그 거기에 강의 다 녹아져 있는. 네, 원래 한 250만 원짜리 강의인데 제가 이번에 특별히 무료로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십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기 민감주들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 민감주를 언제 매도하냐면 역설적으로 보면 경기가 진짜 좋아졌어요. 다들 여행도 마음대로 다 가. 네. 친구들끼리 여행도 그 가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러 다니고 다 해. 할 거 지금까지 못 하던 걸 다 해요. 그럼 이제 경기 민감주는 피크 쳤다고 보시면 되죠. 역설적으로 보면 아직 갈 길이 있다는 거죠. 남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도 답변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 자, 오늘 뉴욕 증시에서 확인해봐야 될 만한 네, 오늘은 지표 어느 재고 하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아주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그렇죠. 이게 쌓일지 좀 줄어들지 보시면 되고요. 실적은 제너럴 밀스가 있는데 하겐다즈 만드는 기업입니다. 혹시 아실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위니바고 그다음에 레스토랑 하드웨어는 고급 가구를 만드는 기업인데 버핏이 투자한 기업이니까 이것도 실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계속해서 네. 7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 네. 제공해 드리고 네. 있습니다. 7일 동안의 무료 체험이 진행되고 있고요. 방법만 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네. 영문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시고요. 메뉴에서 프리미엄을 클릭하신 다음에 미주미가 보이시면 바로 신청하시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참여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저 인사를 하면서 언제 Q&A 시간을 가질 거니까 네. 질문이 필요한 분들은 이걸 누르라고 하시는데 이 폼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 딱 창이 이렇게 열리는데요. 여기다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에는 입력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질문을 딱 올리시면 저희가 수요일에 답변을 드리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를 다시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수요일 이 코너도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성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주알고절 이 시간 US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